저는 부산시민 차승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이가 일본에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왔는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것이니까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친일 행각이 벌어지는 것이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사실상 이 나라의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다는 비대위원장을 할 때죠. 할 때 정진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한 발언이 당시에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선은 안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조선 왕조는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 자기 탓이지 일본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 동네에 힘센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놈이 자기 이웃에 보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고 아이들도 잘 안 돌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가가지고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왜 이렇게 엉망으로 나라가 가정이 썩어 문드러졌냐 그러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당신이 왜 끼어들어, 당신 나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반쯤 죽여 놓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위협해서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이 된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이게 일본이 지금 조선에 대해서 한 짓이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일본이 그 힘센 놈에게 당하지 못한 힘이 약한 가정의 잘못입니까? 가장의 잘못입니까? 그런 식이라면은 우리가 힘센 놈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조선 왕조가, 조선이 썩은 게 아니라 조선 왕조가 썩은 거죠. 그런데 왕조는 그랬지만 민중들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민비를 시해한 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또한 농민 수십만을 학살한 것도 일본군입니다. 수많은 어른들을 학살한 것도 일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조선 왕조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중들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본군의 무력으로 우리 선조들을 학살한 거죠. 그런 역사가 엄연히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아주 그 조선이 힘이 없어 망했다. 조선이 힘이 없어 망했으니까 그건 조선 탓이지 일본 탓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폭 깡패를 처벌하면 안 되죠. 그죠? 힘센 놈이 약한 자를 두들겨 패는 것, 그거 힘이 약한 놈이 잘못이다. 학폭도 처벌하면 안 됩니다. 힘이 약한 놈이 잘못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짓거리고 있는 자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국회의원이고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은 이게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똑똑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윤석열이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이익과 민족의 자존심을 몽땅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놓고
일본과 잘 지내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거다 그랬어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화답하고 있습니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본 교과서에 넣고 올해 안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라. 일본 언론이 지금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가서 머리 굽히고 온 화답입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이게 국익에 외교, 부합하는 외교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해놓으니까 전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전국 각지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제주도에서 말이죠. 제주도에서 제주 4.3이 내일 모레입니다. 제주도의 4.3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일제히 현수막이 나붙었는데요. 뭐라고 나붙었느냐. 제주 4.3은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이 지시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그런 것으로 제주도를 다 도배를 했대요. 제주도를. 그런데 4.3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그 4.3 기념관에 가서 공식 사과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심지어 작년에 윤석열까지 4.3 추념식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4.3 유족들의 아픔, 4.3의 아픔에 우리가 다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런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요. 여러분 4.3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4.3 사건은 무슨 북한이 지정해서 어쩌고 하는 그런 근거도 없거니와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당시 1948년 그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승만 세력이 남한 단독 정부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남북이 합쳐서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그런 노력을 다 집어치우고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50선거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죠? 50선거를 했습니다. 그 50선거를 통해서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그 분단을 위한 선거를 거부한 겁니다. 물론 분단을 거부하는 선거를 분단을 위한 선거를 거부한 것은 제주도민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 많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그런데 제주도만은 선거를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50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미국과 이승만 세력이 제주 사람들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무지막지한 탄압과 학살을 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4.3입니다. 4.3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그런 걸 들고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이 가서 일본에 가서 그런 짓을 한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게 솟아오르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4.3을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구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친일파보다 빨갱이가 더 무섭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런 것이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친일 행각을 덮으려니까 빨갱이 소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친일보다 빨갱이가 더 무섭다 이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걸 이런 논리를 퍼뜨린 자가 누구지 하면은 국민의힘 태영호라는 자입니다. 태영호라는 자가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어찌저찌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자가 4.3 사건은 김일성과 노동당의 지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밝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랫동안에 조사를 했지만 그런 근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태영호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대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그런 근거는 전혀 되질 않고 그냥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영호라는 자 정말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영호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걸핏하면 빨갱이 소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넣고 탄압하는 이런 오래된 악습을 우리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감사합니다.